이제 세련돼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엉덩이를 어찌나 보이면서 뒤로 갔던지 화면은 자를 수 없는 애매한 시간이길래 그냥 죄송하지만 놔뒀어요. 그게 방송에서는 NG거든요. 화면에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최상의 서비스예요. 그런데 엉덩이를 막 보고 보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였더라고요. 자, 외로우신가요? 아니요, 이러면 다행이고요. 네, 이러면 한 번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맨날 잊어버리는데 어제는 충전하는 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요. 그럼 차가 못 움직이거든요. 어디다 놨는지 정말 한 2시간을 찾았는데 없어서 밤 12시 넘어서 카드를 신청하며 전화를 콜센터에 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콜센터. 그래서 아이,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새벽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 안 하게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모기와의 사투와 카드를 찾느라고 그렇게 사방을 헤맸어요. 차부터 방부터 뭐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을 시간에 안 잊어버리게 노력을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네, 결국은 재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외롭냐, 외롭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외로우신가요? 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로움은요, 도와줄 수 없어요. 어머,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아니거든요. 외로움은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뇌희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방송하시는 PD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던데 아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PD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데 말을 자꾸 걸게 되면 이렇게 뭔가 조율해야 되니까 약간 까칠한 걸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실제 스태프들도 괜히 건드리면 안될것 같으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나 봐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을 그래도 몇분뵌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극히 공감이 가는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외롭다.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 예예요. 일반 예는 아니에요. 수업에 오시는 어머님들. 아,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힘들고 바쁜데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봉사하러 나가세요. 절대 외로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있을수록 더 외로운 건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안 외로워요. 근데 어떤 한 그룹을 만난다거나 이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각자의 욕망과 감정과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내면 그 군중 사이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선생님들 어떤 그룹을 모아놓고 난 당신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외롭다. 그한 사람이 있는데 그한 사람을 빼면 너무 외롭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지가 15년이 넘었다. 언제나 당신들은 소통을 할 거냐. 근데 각자도 외로울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눠줘도 끝까지 끝까지 더더 더만을 얘기를 하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해요. 너무 당당하게 안 해요. 그러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당당하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도 없고 그냥 그 욕망에 이렇게 빠져서 푹 잠겨서 그냥 그걸 즐겨요. 그걸 10년도 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도 아닌 두 명이 미친 듯이 돕고 있는데
안 해요. 프라이드 내세우고 스페셜 내세우고 이기적인 거 내세우고 서로 싸우고 감정적이고 표정은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고 하다못해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들을 보면서 외롭다고 느꼈어요. 정말 외롭다. 언제까지 도와야 되지? 도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몇년 전에 이렇게 다 있는데 얘기했어요. 한 명을 빼고 나는 당신들과 있을 때는 외롭다.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PD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얘기하다가 근데 선생님은 안 외롭죠?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걸 섬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삶의 향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외로움이 없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면 안 외로워요. 왜냐하면 항상 제 신성함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들의 모든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깨닫지 않았으니까 바쁘죠. 이게 깨달으면 그냥 숨 쉬듯이 될 텐데 그래도 35년 전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정말 피 튀기는 전쟁통에 정말 빗발치는 제가 저를 쏘는 화살과 상대방들의 화살 속에 아,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 정도의 화살은 이제 조금 없고 오, 저리 갔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요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외로움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과 같이 있을 때 외롭다는 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해도 어떨 때 대답도 잘안 해요. 물어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답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업은 엄청나게 쌓여지게 되겠죠.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등을 돌린다. 그 업보는 정말 무거워지게 돼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늑수그레해서 어두운 눈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만드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도 스스로가 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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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판단은 이래. 이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내 안의 신성함과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신성함, 그거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친구고요. 올생에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외롭다 느끼는 건두 번째 포인트는 계절에 따르기도 해요. 이건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을만 되면 선생님 외로운데요. 요가에서 애인을 잘 찾는 방법도 있나요? 막 이제 이런 걸막 물어봐요. 귀엽죠? 그러면 아니, A는 너가 너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때, 그게 애인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상투적인 말, 막 이러면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더안 좋아하는 얘기는 가을에는 원래 폐가 상하기 때문에 외롭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야유를 해요. 근데 그게 이치상 그래요. 폐가 약해지면 슬프고 외롭고 우울해진다. 이게 이제 한의학적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갑자기 냉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금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에 극에 해당해서 가라앉고 차고 냉하고 모아지는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몸은 무거워지면서 이제 마음의 경우에는 폐 소통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폐는 이제 이게 동양의 수행으로 보면 하늘과 이어지는 천기,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장하는 창고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가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 자연의 기운, 땅의 기운, 이런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바짝 마르면서 얼굴이 까매지면서
이렇게 초췌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외롭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이기적이고 상대방들과 소통을 못하면서 스스로의 이기적인 부분만 채우려고 할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절의 특성상 가을에는 외로움을 탈 수도 있다. 탈 수밖에 없다는 아니에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해요. 그러면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서 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단백질을 좀 충분히 섭취해봐. 그러면 흰색 음식도 도움이 되겠네. 도라지도 좋고 연근, 우엉 같은 거 좋단다. 막 이러면 애들이 어우 막 이래요. 아니 그게 사실이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막 너무 싫어요. 막 아니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외롭다는 건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건 완전한 오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쪽에 아주 예전에 작년 가을쯤에 아마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외롭다 이렇게 느끼실 때는 내가 내면에 좀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욕구가 주인이 된 상태로 살아간 건 아닌가를 한번 볼 때, 그때 외로움은 이렇게 한 번에 훅 멀어질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변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릴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나라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고 돕고자 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심과 자애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심, 자애심이 가득할 때 외로움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외롭다는 건 이기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기적일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이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이기적인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하고 욕구와 욕망이 가득해서 아무리 많이 나눠주어도 필요한 걸 얘기해주면 하지 않고 그 나머지 것들 욕구와 욕망을 채워줘라고 막 울듯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떠나야 될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들을 또는 그녀들을 도와야 될지를 스스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을 짓는 게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다. 혼자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외롭지 않고 조금 더 활기차면서 어떤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통해서 필요 없는 감정에 기대면서 스스로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꿀벌 호흡으로 2분 집중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으로 귓구멍을 막고, 엄지손으로 귓볼을 당겨서 귓구멍을 막고, 네 개의 손은 눈을 가립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HUM, 훔 진동과 함께 내면의 오래된 나의 친구와 대화합니다. 마셨다가 내쉽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시고요. 자, 그대로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 수다니파타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꿀벌 호흡을 하시면서 내면의 신성한 나와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외롭다 생각될 때, 아, 내가 혹시 이기적으로 욕구와 욕망과 감각을 잡고 헌신하거나 나누거나 봉사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고 이기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닌가를 먼저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내 신성함과 대화하면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평생 살면서 외로움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때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나 누군가를 만날 때꼭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막 전화번호 나눠주는 것도 조금 불편해하고 또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면 따라가서 그 사람을 그 주변의 인연들을 내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굳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 되진 않아요. 내 인연은 따로 있는 거고요. 오히려 같이 데려간 사람의 마음만 떠나게 하고 같이 있는 인연들이 봤을 때 어우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보기 때문에 비웃음만 사게 되죠. 그래서 외로워서 사람을 긁어 모으듯 그렇게 움직이는 건더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상황에 들어가서 외로움을